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0일 최병욱 이펙트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이 없었다. 이런 취지의 그 판결을 했죠. 이렇게 되니까 MBC가 우리는 검언 유착이라고 단정해서 보도한 적 없어요. 라고 하고 여권의 일부 패널들은 자, 그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 어디 검언 유착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서 발빼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당시에 뭐 검언 유착의 수많은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검언 유착이 아니고 검찰과 언론의 재판방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거기 어디에도 이 재판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방해받았다는 얘기 없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서 초점을 다른 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발뺌을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바로 그날 그 판결문이 그 나왔던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언 유착이라고 단정한 적은 없고 바로 그날 여권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게 이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걸 검언 유착이라고 얘기하면서 공세를 펼쳤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한테 이제 좀 일종의 떠넘기는 것이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이 검언 유착 의혹을 보도했던 MBC 장인수 기자라는 친구가 보니까 라디오 MBC 라디오에 나왔더군요. 그래서 이걸 검언 유착 의혹으로 보도를 했지만 규정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정은 안 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이게 이제 작년 3월 31일 날 보도했던 것인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 공포의 취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이제 내용에 보면 만약 현직 검사장이 녹취록과 같은 통화를 했다면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볼수 있고 이게 검언 유착이죠. 그렇죠? 검사장의 해명처럼 이런 통화가 전혀 없었다면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다면 이렇고, 이렇다면 이렇고. 그런데 사실 그게 검사장의 목소리인지 아닌지는 어찌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죠. 그 지현진이라는 사람의, 제보자 X라는 지현진이라는 사람의 말만 믿고 이게 검사장의 목소리라면, 검사장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이라고 과연 보도한 것이 책임 있는 윤리, 그거는 취재 윤리에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동재 기자가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자기 친구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도 자꾸 검찰 쪽에서 누가 뒷배경이 있느냐는 걸 지현진이라는 사람이 이동재 기자한테 추궁을 하니까 이동재 기자는 특종을 얻을 욕심에 자기 뭐 친구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 이제 녹음을 해서 마치 아내 이름 팔고 해 그게 한동훈인 양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녹음을 만들었던 것인데 한동훈인 양 만들었던 것도 아니죠.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렇게 만들어서 들려주니까 지현진이라는 사람이 그게 한동훈이냐 자꾸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고 얘기를 안 했을 뿐이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만 듣고서 MBC가 이게 한동훈이라면 이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게 한동훈인지 아닌지 요새 성문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금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취재가 미흡했다. 뭐 이런 걸 성찰은커녕 지금 뭐 단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보면 단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자, 그럼 그 이후의 MBC 태도를 한번 보시죠. 작년 5월, 8월 뭐 이런 데쭉 찾아보면 이 사태의 본질은 검언 유착이다 하는 MBC 기자 또는 MBC 데스크 측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이 사태의 본질을 검찰이 외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자기들은 이 사태의 본질을 검언 유착이라고 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 놓고서, 지금은 이제 단정하지 못했다? 장인수 MBC 기자가 올해 3월 달에 보면 제보자 X라고 불리는 재현진 씨하고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의 영상이 지현진 씨 블로그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목이 이겁니다. 검언 유착, 아, 검언 공작이군요.
검언 공작 폭로 1주년 기념 술방. 자기들 스스로가 이걸 검언 공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월 달에 MBC 엠빙 뉴스인가요? 하는 데가 이 장인수 기자 인터뷰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게 따옴표로, 그러니까 장 기자의 코멘트다 이거죠. 모두 다 기레기 같아요 라는 코멘트를 해놓고 검언 유착 취재했던 멘탈갑 기자의 고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MBC 스스로 검언 유착 취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MBC 보도국이 작년 5월 달에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한국 기자상 뭐 기자협회 뭐 이런 거 거기에 이제 상을 신청을 합니다. 한국 기자협회에 이달의 기자상을 신청하면서 신청하려면 공적 설명서가 있어야 되죠. 그 공적 설명서의 제목은 채널A 검언 유착 의혹이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기자상을 신청해 가면서 그 기자상의 제목이 검언 유착 의혹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MBC 기자가 수상 소감, 이것도 또 어디 나와 있더군요. 검언 유착이 있었다. 검언 유착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전모를 알 수는 없어도 공통의 목표를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협조하며 사건을 만들어가는 모습은 적나라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소감에서. 자, 그러면 MBC도, MBC의 다른 부서도, 그리고 그 취재했던 MBC 기자도 그 후에 수차례 이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고 단정적으로 제목에 달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자, 지금에 와서 검언 유착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검언 유착 의혹이 없었다. 이런 부분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이 아마 대단히 가슴 아팠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에 대한 뭐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격을 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언론은 언론의 취재윤리라는 것이 있고요. 보도윤리도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거나 사건을 규정해놓고 그게 법원에 의해서, 뭐 1심이지만 법원에 의해서 무죄가 되니까 그런 게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뻔뻔한 일이다. 이런 것이야말로 언론의 그 양심이라고 하는 데에서 배척해야 할 첫 번째 일종의 도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 이제 여권 패널들이 또, 자, 그 판결문에 보면 어디 거기에 검언 유착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요, 이게 강요 미수죄 아닙니까?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 미수죄에 대한 무죄 선고입니다. 그렇죠? 강요 미수죄를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에서. 무슨 얘기냐면, 강요를 하려면, 강요는 상대방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 강요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한테 이거 유시민의 비위를 내놔라. 의무 없는 일이죠. 그 사람이 그걸 내놓을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시킨 건 맞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겁을 먹어야 되는데, 기자가 그걸 내놓으시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겁을 먹겠습니까? 판결문의 취지가 그렇다는 거지. 겁을 안 먹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검찰한테 그 이리저리 뭐 얘기도 좀 하고 내가 검찰청 취재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을 좀 봐주게 하겠다. 이거는요. 근데 판결문에 보면 봐주게 하겠다는 거는 위협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뭘 가중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겁을 먹는 것이지, 봐준다 이거는 겁을 먹을 일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선행되는 일은, 아니 기본적으로 검사와 공모가 있었다는 얘기가 어디 수사 저 조서에도 없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도대체 겁을 먹겠냐. 기자의 말 한마디에 안 먹죠. 이런 취지입니다. 그 판결문의 전체적인 그 취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검언 유착이 있어야 강요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결문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검언 유착이 없었기 때문에 강요 미수, 그것도 강요도 아니고 강요 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
고로 무죄다. 이게 판결문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럼 판사가 검언유착이라는 걸 거기다 안 썼다. 검언유착은요, 법률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죠? 검언유착은 법률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일종의 언론의 뭐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뭐 언론의 성격 규정입니다. 검언유착.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도 검언유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독특한 세계관 때문이고, 검언유착이라는 건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판사가 검언유착이 있었다 없었다를 거기에 판결문에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취지는 검언유착이 없었기 때문에 이철 전 대표가 이걸 우협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고, 우협으로 안 받아들였다면 자기가 비록 의무 없는 일을 강요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게 전체 판결문을 관통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권 패널들은 안해가지고서 거기에 어디 검언유착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실소를 금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판결문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아, 이 판결문이란 게, 그리고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 용어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아마 뭐 이제 검언유착을 너무 세게 밀다가 1심에서 그게 무죄 선고가 나오니까 뭐 후퇴하는 명분이 없어서 뭐 좀 못쓰게 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판결문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문의 취지 자체를 왜곡하는 선전선동, 이런 부분은 정말 MBC가 발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권에서 그것을 세게 밀다가 지금 와서 후퇴하는 모습이 참 우습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저도 뭐 기자 생활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어서 만약에 법원에 가서 완패를 했다, 아직 뭐 30까지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완패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기자로서 정말 좀 창피한 일이다 라고 얘기해서 첫 보도의 무리함에 스스로 반성하고 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뭐 2심을 뭐 어떻게 잘 지켜보겠다는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는 행동이지, 뭐 제가 뭐 MBC가 무슨 굉장히 책임 있는 언론기관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기자의 기본적인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MBC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꼼꼼히 읽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좀 정하면 어떤가. 그래도 언론계에 같이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그 MBC와 그 여권 일부 패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좀 권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 정말 먹칠을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뭐 그 동종업계 사람들을 빛내지는 못할 망정 먹칠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